저는 공 하나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 하나의 법칙 먼저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요. 공 하나만큼 오른쪽에 둡니다. 아 네. 일단 첫 번째예요. 그다음에 공 하나만큼 가까이 서줍니다. 그리고 공 하나만큼 채를 짧게 잡아줍니다. 음. 이세 개만 해 줘도요. 그냥 스윙을 했을 때 탄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한번 그냥 샷을 한번 해 볼게요. 네. 네. 어, 엄청 낮아졌는데요? 지금 와.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걸볼수 있어요. 18m 그세 개만 했는데도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? 제가 그러면 좀 억지로 이런 셋업을 취한 다음에 공을 띄우려고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. 공 하나 가까이, 공 하나 오른발, 공 하나 짧게 잡는다. 이세 가지를 기억해서 좀 억지로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, 억지로 띄우려고 했는데도 아 기존의 탄도보다 좀 맞아요.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. 네. 예. 네, 그런데 지금 이 동작을 보시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원래 클럽을 가지고 임팩트를 들어가는 이 동작에서는 어 몸과 공의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이 아이언은 헤드 무게가 공에 떨어지는 이런 성질로 인하여 몸의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탄도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제어시킬 수만 있다면 공유의 찬도는 엄청나게 낮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음. 여기서 마지막으로 피니시 라인을 저는 조절을 한번더해 보도록 할 거예요. 피니시를 끝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어 팔로우 스로우에서 헤드 스피드의 가속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피니시 라인 때 양손의 위치를 왼쪽 어깨 높이에 그냥 고정을 시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세 가지의 어, 드릴과 피니시 라인 때문에 공 상당히 낮게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. 어. 27미터. 확 이런 식으로 하신... 낮아지니까 네. 네. 탄도가 또 같이 낮아지는 느낌이 있네요. 네. 근데 아마추어 분들께서 약간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. 뭐냐, 핸드퍼스트. 아. 이 디로프트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어드레스 때나 아니면 공을 치실 때이 핸드퍼스트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실제로 필드 나가서 나 공을 좀 낮게 쳐야지라고 하셔서 이렇게 셋업을. 핸드폰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. 근데 이렇게 해서 탄도를 낮추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상당히 공을 잘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음. 지금 이때 저는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. 이거는 프로들만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못된 예로 공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핸드폰스를 좀 많이 해야겠다. 핸드버스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고 공을 치게 되면 어떻게 아, 되나요? 잘 맞질 않네요. 공의 방향 자체가 헤드페이스가 닫아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보통 낮게 치시려고 할때 우측 가는 미스보다는 약간 낮은 탄도로 왼쪽으로 말아지는 이런 훅성의 공이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 핸드퍼스를 트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어차피 임팩트를 하는 포지션 자체는 손이 여기까지 나오기 힘들어요. 음. 그래서 손은 몸 안쪽에서 임팩트가 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헤드 자체가 좀 닫아지면서 맞는 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셋업했을 때의 임팩트 위치를 너무 옮기는 것이 아닌 어 단순히 공의 위치 그리고 어 그립의 길이 그리고 공과의 간격만 조절을 하고 피니시 라인만 좀 조절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탄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어. 공을 칠때 너무 과한 움직임이 아닌 자연스러운 약간의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탄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어.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반 셋업에서 공 하나만큼 가까이, 그다음 공 하나만큼 위치 이동, 그리고 채 짧게 잡아 주십니다. 그다음에 피니시 라인만 좀 신경 써 준다면, 네. 와. 2 8 m 사실 네. 낮은 탄도라고 했을 때 저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하잖아요 네, 뭐 비도 맞습니다. 오고 바람도 불고 해서 쓸 일이 정말 많은데 공 하나 우측 그리고 공 하나 또 짧게 잡고 공 네. 하나 가까이 서고 정말 간단하게 피니시도 다 하지 않고 어깨선 상에서 딱 멈춘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네. 저도 바로 적용을 하고 싶거든요. 근데 네네.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좀어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 게어좀 짧게 잡는다고 하면 그러면 클럽을 하나 더 크게 잡아야 되나? 라고도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. 어, 저는 어떤가요? 짧게 잡기 때문에 당연히 클럽은 한 클럽 다 잡아주시면 더 좋아요 음 당연히 어~ 실제로 이~ 낮게 쳐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네. 바람이 맞바람이 좀 많이 불거나 그렇죠. 아니면 내가 이 샷을 정말 안정적으로 그린에 온을 시켜야 될 때요. 정말 지켜야 되는 상황일 때 저는 좀 낮게 치는 샷을 많이 구사를 하는데 이런 상황일 때제 클럽을 잡고 힘이 들어가는 샷보다는 한 클럽을 좀 여유 있게 잡고 메커니즘 자체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셋업에만 약간의 변화를 주고 치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생각보다 쉽네요. 네,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뭐 낮게 치는데 뭐 너무 많이 쓰시거나 이러시면 좀 힘들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